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네. 어제 저녁을 조금밖에 안 먹어서 그런가 봐. 11g 프로틴 피넛 바로. 왜 그래요? 똘똘이 왜 그래요? 아가야 왜 짜증불이 있나? 응? 짜증불인데 뭐 있니? 똘똘이가 너? 응? 짜증불이요? 응? 너 뭐하니? 너 먹고 싶어? 새벽에 먹었잖아 똘똘아. 새벽에 먹었는데 뭐또 먹을라 똘똘이야? 응? 뭐또 먹을 거야? 그치? 먹던 유튜브가 짜증났어? 짜증 부리는 걸 똘똘이가? 응? 이쁜이가? 똘똘이야 너 새벽에 밥 먹지 않았니? 어? 과자 먹고 싶어? 응? 똘똘아 과자 먹고 싶나? 응? 이거를 침대로 옮기고 싶어가지고요.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모인 다음에 어우 힘들어. 힘든 건 다 내가 해야 되나 봐.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것도 옮긴 것도 진짜 힘든데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. 아무튼 여기다 이거 달고 여기다 달고 바퀴 달았어. 진짜 힘들다. 똘똘아 언니가 저기 침대 입성 성공했다고 좋냐?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. 찜질방에서 영상 찍은 적 없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찍어야겠다. 또 찍으면 뭐라고 혼날 것 같아. 근데 아무튼 따뜻해서 좋긴 좋은데 땀도 많이 나고 좋긴 좋은데 그래도 완전히 스트레스랄까? 그런 건 완전히 풀리진 않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여기까지만 남겨야겠네요. 찍는다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. 얼음방 시원하다.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네. 옛날에 주말에 오면 가족들이 다 애들 데리고 다 와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조용해서 좋아. 시원하다, 시원해. 그저 식혜도 한국 게도 맛있다. 한국에서 파는데. 그래도 맛있어.